네, 블리즈컨 오프닝 위크 스타크래프트 2 16강 3일차 첫 번째 경기 전태양 선수와 스펠저 선수의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가 다 맞겠죠? 네, 대충 맞추고 하면 돼요. 일단 오늘 개관에서는 문성원 씨와 김동원 씨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전태양 선수와 스펠 선수의 경기만 딱 중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이게 7개 경기가 남아 있는데 제가 혼자 하는 그런 방송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태전이고, 그리고 양 해설이 오늘 또 1경기만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 체력을 완비하기 위해서 양 해설이 조금 중계를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상황 자체를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문성원 해설이. 예, 제가 지금 그럼 평가하겠습니다. 네, 일단 1시에 그 위치한 전태양 선수인데요. 11시. 지금, 예, 11시. 아, 성원이야, 소리가 너무 큰데 지금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니, 아니 무슨 형 첫 마디에 실수하면 뭘 더 기다려요? 솔직히 말해서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좀만 더 기다릴게요. 네, 지금 네, 5시 위치한 스페셜 선수 어제 굉장했죠? 김대호 선수 이기고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예, 아 이틀 전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둘 다 사신 더블로 시작하는데요. 한 사람은 보면은 스페셜은 가스가 많죠. 성가스 사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주공 아 그 궁수 공장이 좀 더 빠르고요. 지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서로 같은 빌드하면은 제 생각에는 성가스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서로 만약 같은 더블이다. 그럼 성가스랑 성가스 아닌 거랑 하면은 성가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핵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거든요. 어느 한 8초 정도 나요. 나네요. 네. 그렇죠. 8초 정도 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이게 성가스가 탄생한 게 이게 이래서 탄생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서로 16가스 마다가 이 성가스를 또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죠? 또 우리 MVP의 어머니 구미호? 네, 고병재 선수가 만든 거예요 이게. 와, 아니 병재는 빌드를 몇 개를 만들어서 테란에게 희망을 주네. 그분은 뭐라 해야 될까, 빨래를 널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쓰레기를 버리면서 항상 빌드 생각을 하는. 아, 우리 그런데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구나. 그렇죠, 이래 우리의 이 시대의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빨래 그런데서 아이디어가. 그리고 아니, 어제 어제 세랄 선수랑 한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기 끝나고 바로 물통 정리하는 모습 못 보셨어요 아무도? 저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뭐에 깊었죠? 그게 너무 영감에 깊었다? 감명 깊었다. 단어가 또 생각이. 아, 감명 깊었다. 제가 감명 지금 영감이... 들어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을 더듬고 한 사람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조금씩 2%씩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네.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네? 어떻게 그 영감을 감명이라고 하지? 아니, 감명을 영감이라고 하지? 아니, 해설을 하나 데려온다 그러더니 바보를 데려왔지. 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이씨. 아, 진짜. 일단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거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메이저 선수가 좋아요. 빌드가 방로 하차가 테란전에 또 주도권 잡기 좋기 때문에. 그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또 한 명은 방로 6하차를 찍어주고 한 명은 4하차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 6하차를 찍어주는 쪽이. 그러면 지금 스페셜 선수가 나쁘지 않다 이거죠? 시장은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스페셜 선수는 투 사이클론까지 찍어주면서 이거 찌르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근데 스페셜 선수, 네, 얘기하시죠. 전태현 선수는 탱크 찍고 있는데요? 그렇죠. 스페셜 선수 제가 연습 도와줬는데. 뭐야? 스페셜을 도와줬다고요? 저 도와줬죠. 같은 팀이라고 말했잖아요, 같은 팀. 아, 같은 팀이라서. 네, 같은 팀 아니었으면은 전태현 선수 도와주나요? 둘도 안 도와줬죠, 제가. 둘도 안 도와주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은 이거 스페셜 선수가 빌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전태영 선수 빌드가 특이한데요? 이거 무슨 빌드죠 이게? 전태영만의 빌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태영 선수는 또 빌드가 좋기로 소문나지는 않았고 독특하기로 소문나긴 했죠. 그렇죠. 독특하죠. 지금 빌드 보면은 와, 네. 지금 스페셜 선수는 세 번째 멀티 그냥 대놓고 그렇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투사이클론 때 자동포탑 깔면서 들어올 텐데 이게 근데 별 제 생각보다는 별 이득을 못 거둘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한번. 그러니까 탱크가 그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두 번째 탱크도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지금. 오 감 보고 있어요. 오 갑니다. 오 탱크 위치가 안 좋아요. 시드 모드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두 번째 거. 예 네,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스펠 선수는 탱크 안 닿는 위치. 어 스펠 선수 올라갈 필요 야, 없습니다. 이거 피해 너무 많이 봐요. 오 왜 올라가요? 올라갈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서 시간만 끌어주면서 3배럭 올리고 운병장 전성기식 3배럭 2MB 4가스 네. 해주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더 내려가야죠. 계속 내려가. 아니 너무 두들겨 맞긴 했어요. 이 병력 사람만 가면 지금 스페셜 선수가 세 번째 커맨드 대놓고 짓고 있고 좋거든요 상황. 그렇죠 근데 너무 좀 네?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불리하게 좀 너무 유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이러면 그래도 아직 스페인 선수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피해를 안 준 것보다는 낫기 좋아요. 때문에 네, 네. 지금 1, 2럽 찍혔고요. 스팀팩 네. 다 됐고 지금 똑같은 병영이랑 병영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셜 선수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 먹을 때 대놓고 먹었기 때문에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또 김동원식. 바로 그냥 버티기. 네 다섯 번째 병영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전태양식 이제 견제 들어갑니다. 투탱커와 팔마린. 저기 오디세이 맵은 저 뒷마당 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 아주 좋아요. 저기 자리 잡으면은 못 거둬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 잡아야 돼요. 메이저 선수. 그렇죠 지금 오 좋아요. 오 이거 좋은데요? 예 네, 눈치챘죠? 하나 끊어줘요. 예 네, 눈치챘죠? 오 이거 이거요? 오 이거, 어? 설마? 아 이거 크죠? 이러면 게임 거의 울고 싶죠? 전태현 선수가 어 밤가망이까지 잡혔어요. 게임이 감정이 게임이 울 수가 있습니까? 울 수 있죠. 어 그렇죠. 네. 지금 요 정도면은 게임 터졌죠 그냥. 게임이 그럼 터질 수 있습니까? 게임이 터질 수 있죠 요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다 게임이라는 게 또 저희는 또 게이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그 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아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스페셜 선수가 스타트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어 잠깐만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김동원 씨 몇 초죠? 저는 지금 58초에서 4초. 4초? 5초? 저는, 6초? 저는 8분 1초? 2초? 아 성원이 형 그 새로 고치 한번 하세요. 네 새로 고치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성원이 형 우리가 이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형이랑 저랑 지금 초 차이가 거의 한 6초 정도 났어요. 많이 다른 경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몰수패 이렇게 PP하면 몰수패예요. 무슨 소리죠? PPP 쳐야죠 PPPP. 그렇죠. 요거 요런 시대가 근데 요즘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 전태형 선수가 또 머리가 조금 커가지고 잘 안 갑자기 머리가 커졌나 보네 게임하다가 헤드셋이 좀 안 맞지 않나 보네 지금 당황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뭔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머리에 뭐가 들어갔나 본데 지금? 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 뭐였죠? 오형진 님이셨나요? 그 심판분 아 ESL. 오형진 심판님 아 오형진 심판님 네 메이저랑 또 메이저는 무슨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왜 PP를 걸었냐 상대방이 그렇지, 왜 PP를 그렇지. 걸었나. 근데 이 스페이 선수의 풍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력과 풍채가 같이 커지는. 이게 아우 땀이 너무 많이 진짜 스포츠라고 있어요. 저 선수는 e스포츠는 진짜 스포츠다. 아, 그걸 또 표현하는 모습. 지금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땀을 흘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지만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동원 선수 전 팀의 선배, 1군이었던 전태양 선수와 김동원 선수의 현 팀원 현 동료 팀원인 이 스페이 선수 무려 연습은 선수. 예, 무려 연습은 김동원 게임 매우가가 스페이 선수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아이 리얼라이즈 하우 굿 코멘터리 도와줄 때 승률이 어땠나요? 도와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고지고 했죠? 네 경기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왜 안 넘겨주죠? 소리 나오는데 아, 게임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눈동자 움직이는 게. 네, 이제 어느서 4... 몇 초죠? 몇 초? 다 둘 다 몇 초인지 말해봐요. 말해봐. 계속 말해봐. 38, 39, 40, 41,
42, 43, 44, 44.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45.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네, 정도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해설 선배로서 충분히 맞춰드릴 테니까. 네. 윤경장님 충분히 즐기시고요. 제가 충분히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너그럽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거리 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런 거였나? 아이씨. 아, 근데 전태환 선수가 지금 너무 불리해요. 이거는 제가 테란전 또 뭐라 해야 될까, 언론이 만들어낸 태태전 황제로서 이런 얘기 하지만, 아, 황제가 아니라 태태전 뭐라 할까요,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하죠. 요 정도면 8대2 정도 됐다. 8대2 보십니까? 저는 8대2는 아니고, 네, 지금 6.5대3.5? 6.5대3.5? 네. 네, 뭐 그런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병장님과 저는 MMR 차이가 한 1000점 정도 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정도는 웃으면서 뭐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MMR의 실력은 아니죠. 근데 실력을 대변하긴 하죠. 한판 뜰까요, 그럼? 이거 끝나고? 아이, 그래도 크랭크TV 공식 방송인데 뜰까요는? 아니 진짜 한번 하던가. 말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고수는 흥분하지 않아요. 바로 흥분하잖아요. 딱 건드니까. 오, 요거 좋아요. 요거 본진에 수비 명령 있나요, 지금? 없죠. 그렇죠. 좋아요. 언덕에다 내려주고 무기고. 어? 뭐 메이저 선수 근데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좋죠? 아니, 이것도 우리가 알던 메이저 선수가 아닌데요? 아니, 아이디 바꾸더니 더 잘해요, 스페셜. 아, 이거 진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 이거 태워서 야, 도망가서 이거 태워서 도망가고 밑에다 내리면 이거 대박이고요. 밑에다 안 내리더라도 네? 양방 싸먹기 대박이고요. 양방으로? 지금. 야, 이거 전태양을 속도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와, 전태양으로 속도로 이기기로는 진짜 문성원 전성기 시절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오, 이거 아니 이름 바꾸면 진짜 이름 가리고 보면 MMA인데요 지금? 와, 지지. 아, 지지. 어, 메이저 한번 들썩하고 손 한번 하고 코 만지고. 와, 몸 풀고요. 야, 몸 풀고 전태양 표정 한번 쳐다보고 둘이 친하거든요. 타죠. 목 타요 이거. 내가 볼 때 전태양은 진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아, 기가 막힌데요. 야, 이거 그 뭐냐, 메이저 안경도 레이벤이네요. 레이벤이 뭐죠? 레이벤? 레이벤 그 선글라스 그 회사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저 몰라요. 그거 저는 모릅니다. 네, 선글라스로 또 선글라스로 치면 파이썬 같은 브랜드입니다. 어, 성원이 형 옛날에 그 접수되었습니다. 어, 일단 네. 후원. 문성원 선수님 화장실 청소랑 텐션 얘기할 때 진지하던 목소리랑 5만원 리액션 목소리랑 거의 해방선급으로 모두가 다르네요. 문성원 선수님 화장실 청소랑 텐션 얘기할 때 진지하던 목소리랑 100% 이해 못해요. 저렇게 적으면 안되고 거의 해방선급으로 모두가 다르네요. 한 10글자 이내로 커버 쳐셔야 돼요. 문성원 선수님 화장실 청소랑 텐션 얘기. 맞아, 바로 앵무새 나오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꺼졌는데요? 일단 그 평소 얘기할 때랑 5만원 받을 때랑 말이 너무 다르다. 말의 그 높낮이가 너무 다르다. 텐션이 다르다. 아니 텐션이 들어가서 그런가? 저 단어에 텐션이 들어가서 이해를 못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는 이제 그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랬던 거고. 예, 네, 그랬던 겁니다. 아까 무성원 선수 방송할 때 갔는데 $25 들었다고. 아니,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들어왔을 때 형이 반응하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팝콘 TV 본 줄 알았다니까. 트위치가 아니라. 네. 근데 팝콘 TV가 뭐죠? 아, 바로 아. 이렇게 나온다고. 와, 바로 모른 척하네. 와, 쩐다 진짜. 옛날부터 동원아, 시스타가 누구야? 어, 동원아, 얘네 누구야? 맨날 걸그룹 모르고 게임만 아는 척. 어, 동원아, 얘네 누구야? 아, 얘네가 에이핑크야? 아, 이름은 들어봤어. 아니면 얘기하세요. 솔직히 아니면 얘기하세요.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저 그 걸그룹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스타밖에 모르는 바보였잖아요. 와. 앞에 거는 빼주시죠. 그냥 바보였다. 아, 일단 방금 경기가 좀 굉장히 압도적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네. 뭐 전태양 선수가 못했다고 보죠. 어,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최재원이 19세. 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유카차 이외 이 사이클론 러시 있잖아요. 17세. 그리파 떨어져서 거기서 김동완 표현으로 게임이 터졌다. 잘 보겠습니다. 저기 블러드 트레일.
무선에서 음성원 후원 소리 들으셨죠? 저 해서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저 형 내가 볼 때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응. 영상도 내 소리랑 같이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안 들려. 그거 켜놨어요? OBS? OBS 껐죠? 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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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이 형 또 재원이 형 관대하게 받으세요. 아, OBS 켜야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카카오톡 메시지 이제 안 보내겠습니다. 이제 예 경기 시작합니다. 성원이 형 그 있잖아요 컴퓨터 보면 키보드에 Alt랑 F4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엔터 누르고 바로 누우세요. 좋습니다. 경기 이제 양선수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스페셜 선수 1세트를 잡고 지금 승자전이기 때문에 한 세트만 더 이기면은 한국인 외국인 통틀어서 가장 먼저 8강으로 진출하는 선수가 됩니다. 과연 전태환 선수를 꺾고 전태환 김대엽 둘 다 꺾고 8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양 해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 맡기시고 제가 또 이거 앞 경기랑 똑같은 빌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8서치 갈 거고요. 양 선수 다. 제가 오늘 또 겪은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아 좋죠. 또 주인 방 주인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G102로 마우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바꿔야겠다. 근데 만질 데가 없나? 만져보고 사고 싶은 거야. 주변에 PC방을 검색했더니 걸어서 5분 거리에 PC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갔어요. 가야겠다. 여기 가서 여자친구랑 2대2 하면서 마우스 적응을 해보자. 2시간을 딱 결제했어. 근데 이제 스타트를 해서 한 두 판을 했는데 근처에 스타트 사용자가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야 한 명이 들어와 있다. 스타트를 한다고 PC방에서 내가 이래서 우클릭을 해서 프로필 보기를 했는데 아니 클랜명이 빠른 무현인 거야. 빠른 무현? 빠른 무현인 거야. 어떻게 이랬는데 보니까 클랜명에다가 팀명이 우리 동네 일배충인 거예요. 뭐지 이 새끼 병신이다. 이러고 내가 프로필을 켜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형들한테 알려줬지 내가. 단톡방에? 형 PC방 갔는데 이런 병신 새끼가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 사람. 왜 바로 옆에요? 네. 방금까지 배그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근데 제가 2대2 하고 있었는데 딱 2대2 하고 있다 여자친구 한판 끝나고 옆자리 갔는데 옆자리 그 사람 아이디가 빠른 무연에다 우리 동네 일배충인 거야. 와. 아유, 조졌다. 내 친구랑. 조졌다. 와, 이거 나가다가 진짜 칼 맞는다. 그 생각을 했죠. 아, 실제로 못 그거 하셨네. 저 처음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일단 40선 보시고요. 네. 저희 재밌는 얘기 여기 끝입니다. 무서운에서 계시나요? 네. 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오오? 네. 끝났는데요, 게임? 지금 40대 싸움의 컨트롤 싸움에서 스페셜 선수가 지금 밀렸거든요. 네, 이거 근데 좀 심하게 밀린 게 뭐냐면 상대는 그냥 사더비고 나는 성가스 사더비인데 이런 거에 피해 받으면 테크빨은 2점이 없어져요. 스타포트가 거의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스페셜 선수가 기분상 너무 불리하죠 지금. 기분상 불리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빌리한 거는 뭐 한 0.5, 0.3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본상으로는 한 1, 2 정도의 임팩트를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기본상 불리하다. 예, 여기는 아무래도 이게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또 지금 표정 다 드러났는데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인데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표정이 나오나요? 네, 지금 스카이프 우리끼리는 표정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표정을 보면서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기분을 안 좋아했다 순간적으로. 그런 저희끼리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웃어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안 웃고 계시거든요. 지금 게임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 경기랑 똑같은 빌드예요 스페셜 선수는. 네. 근데 전태환 선수는 의료선 날라가기 때문에 이거 의료선 날라가는 거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지금? 지금 엇갈리겠는데요 그럼? 네, 근데 봤어요. 봤어요. 들켰나요 감시탑에? 예 봤어요. 이러면 근데 메이저 선수 똑같은 빌드를 두 번을 쓰네요. 이 빌드가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이 빌드의 창시자가 또 누구냐? 고병재 선수가. 진짜요? 어디서 했는데? 네. 이거 IEM 카토비체에서 고민준 선수 이신영 선수 상대로 뉴커크에서 처음 선보인 빌드입니다. 이겼습니까 그래서? 네 이겼죠.
그래서 거기서 이진영 선수가 저한테 명언을 남겼죠. 내가 고병주 선수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지적을 자꾸?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병재한테 이간질을 했지. 근데 병재가 쿨하게 맞대. 자기가 다 딸리는데 왜 이기는지 모르겠대. 오늘 또 네, 하거든요 오늘. 네, 또 오늘 또 하기 때문에. 근데 양 선수 또 라이벌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재밌겠지. 엄마. 아 근데 전태훈 선수 너무 불리하게 시작하는데요. 아니 전태훈 선수 이렇게 의뢰서 먹히고 시작하면은 안에서 지금 3컴 빠르게 째고 있어도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메이저 선수가 여기서 메카닉을 준비하네. 메카닉 타이밍. 야 이거 준비 잘해왔는데요. 근데 저도 이 빌드 처음 당했을 때 당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당했어요. 이게 좀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지금 빌드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쵸. 지금 메카닉 상대로 사이클론이 어떻게 보면 쓸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탱크가 한 3, 4개 정도 쌓이면. 고영지 선수도 이때 메카닉 했었나요? 아 그때는 바이오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런 역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1세트를 해서 바이오로 보여주고 2세트는 이렇게 똑같은 빌드를 시작하고 메카닉을 한다. 이게 그렇죠, 다 이게 네. 짜임새 있는 빌드죠. 그렇죠. 뻔한 심리전이지만 잘 쓰면 좋은. 네. 이런 다전제에서는 이런 빌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따느냐 못 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다전제의 아버지 문성원 선수 또 다전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다전제 중요하죠. 판짜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잘 되면 이거 좋아요. 이거 네. 바이킹. 아, 오바이킹에서 추가는 해방선을 찍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인구수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진짜 점점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전태형 선수는 지면 안 되는 게 다음 김대엽 선수거든요. 이거 같은 팀메이트끼리 하게 되면 너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이거 지금 탱크 없이 어? 3 화염차씩 찍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네. 자동포탑 3개, 4개 믿고 그냥 깔고 들어가면. 네, 이거 진짜 엄청 셀 것 같은데요? 어, 다 같이 들어야죠. 이거 진짜 세요. 세 번째 멀티 이거 들어야 된다. 예, 들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들어도 늦는 게, 자동포탑 그쵸? 천천히 하나씩 깔아줘야죠. 탱크 하나 잡히고요. 이러면 메이저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해방선이 네. 나오기 때문에. 아, 파이팅. 이거,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건 또 참신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여기서 근데 전태형 선수 좋은 판단인 게 터렛을 짓고 있지만 이거 메이저 선수가 인구수 아까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20 넘게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마우스 있나요? 해방선 오면은 탱크 싸움에서 밀리고. 이거 대박인데요? 아니 빌드 짜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이런 빌드를 어디서 만들었죠? 이런 이후에 메카닉 해방선 이거 포탑 탱크로 때려주고요. 그쵸 저거 때리는 동안 이제 해방선 킬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인구수 30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공중도 지금 못 잡아서 해방선을 잡을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전태형 선수 그렇죠 의료선으로 뒤에 내리면서 지금 싸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이저 선수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해방선 점사 해야죠. 해방선 점사. 그렇죠. 해방선 점사 했고요. 후한 선수는 지금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오늘 병력 하다가 막힙니다. 사도로 오늘 병력 잘라주듯이 저걸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들어옵니다. 해방선 막을 거 없고요 지금. 이거 끝나나요? 진짜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8강에 한국인 8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와, 이거 와지지. 아니 샘 해밍턴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둘이 너무 베푼데 지금. 야 이렇게 전태양 김대엽을 다 격파하고 스페셜이 올라갑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뭐 올라가면은 뭐 세랄 레이저 뭐 닙 정도라고 생각하고 스페셜 선수를 약간 과소평가했었는데 지금 이 스페 선수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가장 김대엽 전태양 한 세트도 안 졌어요. 아니다 김대엽한테 졌죠 한 세트. 네. 2승 1패 그리고 2승 0패로 진주했습니다. 인터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CS Global Playoffs ever. You've already made it to the round of 8. I'm so happy because after Montreal, it was such a disappointing event for me.
even though my skill was good, I just didn't perform well. But after that, I got help from my friends, and they told me, you know what, this is your last event for the year, so you have to try everything like as best you can. So I prepared very, very hard for every opponent on my group, and I really hope I can do well in Round of Eight. And it's so interesting because the player that stood in your way to the Round of Eight was TY, who is a very good friend of yours. In fact, you've played him 4 times on LAN before and you lost all 4 times. And I know that you practiced with him quite a bit, so there must be mind games going on there. How were you able to beat him so handedly? These builds that I got, they're very, very strong, like especially if you've never seen them. And since I got him from a very low MMR player on Korea server, actually. So I just hide it because I knew it was very good. I hide it and I just practiced it with my friends with Innovation, and I want to thank Innovation and Hero Marine that helped me practice. So I hide them and I just practice with them, and they say, you know what, this is builds, like if you do it once, it's very, very hard to stop, and it worked. 아니, well, now you're taking down stats. 내 얘기 안 하죠, 이 새끼야? Here in practice, you're feeling very confident, and in fact, you've also been Innovation, according to, I think I heard that from TY. So moving forward to the round of eight, is there a player that scares you at all, or can you take them all down? They all very good, of course, but I honestly just go round by round. So whoever I get, I will prepare my hardest, and I hope I can win. Sounds fantastic, special. Congratulations again. With that special is our first. 재훈이 형. 그 뭐지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준비를 했고 모든 걸 다 쓰자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빌드, 두 번째 빌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정말 좋은 빌드였기 때문에 최대한 아꼈대요. 그 MMR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연습한 사람이 뭐 이신영, 히어로 마린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김동원에 대한 팀원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재훈이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Can I win TY? 이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너 스태츠랑 한 거 너무 좋았다, 그거 트라이 해라, 그러니까 이영이 형 플리즈하는 저 새끼가 저기서 저 아 너무 심하게 얘기했고. 아, 팀원, 그런다고? 팀원이니까 연습과 같이 팀원이니까. 아 팀원이 아니야 저 정도면? 팀원. 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스페셜 대 전태양은 스페셜 선수가 2승 0패로 전태양 선수를 꺾고, 가장 먼저 한국인 선수도 아닌 외국인 선수인 스페셜 선수가 한국인 선수들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그게 조금 가장 인상적이죠.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기력으로 가장 먼저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